자,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 오늘 성경 구절이 조금 길었죠. 아, 우리 지금 저저번 주에 이제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었는데 이제는 조금 한번 이제 모세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파송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먼저 조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간략한 이런 미션도 조금 줄 겸 여러분들에게 잠깐 묵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듣고 나면 끝나는지, 아니면 혹시 이 묵상이라는 단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오랜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묵상, 요즘은 이제 서미타임, 뭐 깊은 시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뭐 묵상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오랜만에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묵상. 근데 이 묵상이 뭐냐? 여러분들이 아기들이 있잖아요. 아기들, 갓난 아기들이 젖을 때고 나면 어떻게 뇌가 발달을 하냐면 이렇게 음식을 씹으면서 거기서 오는 그런 감각들이, 정보들이 이렇게 뇌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서 뇌가 발달한다고 해요. 그걸 보고 우리 아기들이 지성이 발달하는 경우죠. 이제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초등학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이런 중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을 갖춰야 되는데 지성과 다르게 영성은 뭘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이런 영성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겠죠. 그래서 아니 이 말씀이 가끔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나한테 이렇게 딱 맞게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나는 상황이 이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돈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이런 질문들과 깊은 묵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맛을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개인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영성을 더 깊이 갖추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면 잘 정리하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먼저 조금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묵상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냥 입에 넣고 팍 삼키면 그게 맛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그 맛없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코 막고 입 집어넣고 이렇게 먹죠. 그럼 아무 맛 안 느껴지죠.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내던지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말씀도 꼭꼭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보고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묵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 나이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제 정리되어지는 여러분들 그런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언제까지 교육자가 꼭꼭꼭 씹어가지고 그 아기새, 그 어미새가 아기새 먹이듯이 이렇게 대세김질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씹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든 내 상황에 맞든 안 맞든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잡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자, 강단에서 부르심과 파송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부르시고 누굴 파송하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고 누가 우리를 파송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파송하시느냐?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왜 제가 여기 서 있고 왜 여러분들 거기 있고 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누가 부르신 거고 누가 파송하시는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왜 내가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을까? 많은 중학교들 있는데 왜 하필 내가 하필 그 현장에 그 반에 있을까? 왜 이 친구들을 만났을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도 엘리사가 자기 걸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갔잖아요. 이게 제자의 자세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걸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내 것을 내버려둔다라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만큼 내 것을 버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또 쓰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마 여기 대부분이 모태신앙일 거예요. 여기에 PK도 있고 목회자 자녀도 있고 저처럼 선교사 자녀도 있고 뭐 중직자 자녀들도 있어요. 평신도 자녀들도 있을 거고. 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가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절대 내가 이 좋은 것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절대 내가 좋아하는 걸 딱 잡고 있는 한 이 그리스도의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예시를 좀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한때 카트를 많이 하길래 좀 카트를 생각을 했어요. 카트에 여러분들이 좋은 차가 있으면 연습용 차는 쓰지 않죠. 맞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예체질 내 것이라는 늘 연습용 차를 안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하면 늘 예체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봅시다. 빌게이츠나 하나님의 눈에선 빌게이츠나 쪽 거지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눈에는 저 돈 많은 빌게이츠가 저 거지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둘 다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바 아버지로 불렀다니까요. 근데 우리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약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특히 모태신앙들은
이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렘넌트 때 잘 느끼질 못할까? 왜 커가지고 실컷 고생해보고 아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나 모태신앙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나 결국 어디서 여러분들이 돌아온 거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특별하게 제외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다가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누가 구원하셨냐?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교회 다녔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아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니까 그것도 하나교회 장로님이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옥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모태신앙이든 불신자든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 방금 좀 잘 부른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돈 많은 거 여러분들이 돈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눈에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부모님을 통해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들의 시작이 부모님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부모님의 그 깊은 신앙으로도 여러분들을 운명 사주 팔자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모태신앙이건 불신자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아시고 아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양자의 영을 주시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AI에 대한 그 책을 좀 읽는데 일본에서 어떤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장이 그 사람들을 이제 뽑는데 사장이 안 뽑아요. AI 보고 뽑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거기 그 회사에 지원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야. 사람이 자른 것도 아니고 로봇이 자기를 잘랐거든. 그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책으로 딱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질라서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의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조금 창조주에 대한 마음이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창조해놓고 자기가 지배당하는 느낌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시대가 거의 이제는 제2의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복음을 몰라,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질 않아.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겁니까? 앞으로 이 네피림 시대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네피림 시대였잖아요. 지금 똑같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 제2 네피림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데 왜 또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왜 또 사단한테 속아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이 네피림 시대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는 순간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렘넌트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세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아, 모세 때까지 이어져 온 그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모세에게 전달이 되어졌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 그 언약의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또 쭉 400년에서 모세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자, 모세 태어나기 전 이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뭐가 되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 당시에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요셉, 그렇게 언약을 받아놓고도 요셉 같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40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요셉까지 잘 와놓고 요셉 이후로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 전달이 안 돼가지고. 왠 줄 알아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살기 좋게 잘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고 살기 좋으니까 아, 이 언약의 가치를 까먹은 거예요. 아, 굳이 언약 있어도 되냐? 고센 땅에서 그냥 뭐 바로왕이 다 챙겨주고 다 먹여주고 다 해주는데 굳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지 않습니까? 사는 거? 편할걸요?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군대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편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영적 전쟁 시대에 여러분들 편하지 않습니까? 제일 위험할 때예요. 복음 희미해지는 시간표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코로나를 터뜨렸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언약을 놓치고 한마디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다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복음이 없어요. 코로나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되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면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신전 짓는데 노예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노예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예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왕이 아들들을 다 죽이래요. 그 씨를 다 마르겠다는 거죠. 미래까지도 후대와 미래를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 놓치고 힘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후대, 여러분들 미래 다 빼앗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 보이셔야 돼요. 이제는 이 말씀 듣고 이제 미리 보이셔야 돼요. 미래가.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왜 하필 많은 이스라엘 여자 남자가 있는데 왜 레위 여자 레위 남자냐? 레위 지파가 나중에 성막을 짓는 일을 쓰임받는 지파예요. 한마디로 지금 요즘 시대로 따지면 목회자 자녀 두 명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언약 가진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 속에 아들 한 명이 나온 건데 그게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가 악인데 잘생겨 보였대. 엄마 눈에. 당연히 예뻐 보이겠지. 그걸 왜 굳이 성경에 넣었을까? 언약 가질 아이기 때문에. 언약 전달받을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당연히 아기 예쁘죠. 그걸 왜 굳이 성경에 넣겠습니까? 2절에. 이 두 사람의 관심은 어디냐? 언약 전달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세는 이 시대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모세를.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 이야기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봐야 돼요. 이 위기와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태신앙 언약 가진 가정 속에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분명히 보셔야 돼요. 성장 과정이에요, 모세. 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5절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아들들을 숨기면서 키우지만 결국에는 숨길 수가 없죠. 자녀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뭐하냐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rk라고 해요. ark. 노아의 방주할 때 ark라고 하잖아요. ark of noah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로 써요. 갈대 상자를.
이 아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크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그 나일강 속에 그 배를 띄웠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기 때.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5절에 보면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타이밍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딱 그 거기 들어갔는데 딱 거기에 그때 그 타이밍에 목욕하러 딱 바로왕 딸이 딱 나오네. 그래서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딱 완벽하게. 근데 애굽 바로왕 딸이면 히브리 그 자녀인 걸 알면 죽여야죠, 법대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누나를 통해서 모세 엄마가 어린 나이에 모세를 키우게 되죠. 유모 때까지. 이게 모세의 성장 배경입니다. 그때의 모세의 엄마가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모세의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2장 11절에 보면은 히브리인을 그 애굽 사람 애굽 감독관이 막 고난받게 하니까 나중에 그 감독관을 모세가 몰래 사람 없는 데서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언약 가진 그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그러니까 자기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이 애굽에 그렇게 핍박받는 게 열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였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22절에 보면 자기를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더라 나의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모세가 80살까지 커온 성장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이 나그네 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제가 요 부분들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우리 남자 여러분들 남자 다 있지? 다 군대 갈 거예요. 군대 가면 인생에 대한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차가운 눈보라 맞으면서 초소에 서가지고 두세 시간 서 있으면서 뭔 생각하느냐? 아, 나 앞으로 뭐 하지?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요. 왜요? 늘 여기 바깥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살다가 군대에 들어가면 그게 소중했던 걸 알거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군대에서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뭐예요?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언약 가지고. 자,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깊은 시간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요 시간에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40년 동안 나에게 그동안 애굽에 대해서 봐온 게 있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가진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가진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져 온 언약이에요. 요셉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했던 유언이 뭐냐? 너희는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시체를 가지고 나가라. 이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모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애굽은 절대 불가능이라. 고민 많이 했겠죠. 그때.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불신앙을 오가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드로 장로예요. 이드로 장로.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실을 보면서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현실과 언약 이 사이에 앞으로 갈등을 많이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파송하시죠. 바로 왕에게. 자,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데 4절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네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분명히 이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 언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요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너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막 세계복음화 5천 빈 곳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천 종족 빈 곳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길래 그걸 합니까? 여기에 조금 더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미션을 딱 들으면 바로 퓨 내뱉죠. 까먹어버리죠. 하나님 세계복음화는 저 멀리 있는 뭐 누군가 할 그 세계복음화. 우리도 똑같잖아요. 왜?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상황에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니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현실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모세와 다를 게 없어요. 내가 누구기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왜 우리는 점 안 칩니까? 우리에게도 미래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왜 기독교는 점 안 칩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점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무당들 점 칩니까? 왜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 점을 쳐줍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말씀이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점 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 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게 진짜 참된 빛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노예가 됐을 때 딴 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라고 했냐면 피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잃어버려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다시 복음 회복해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순양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다시 너희도 그 피의 제사를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왜 불신앙합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VDIP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어렵고 복잡하게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뭔가 특별하게 뭔가 CVDIP를 막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 믿으면 CVDIP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나의 CVDIP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 가지인데 왜 계속 뭘 특별한 나만의 CVDIP를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한 가지인데 왜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찾지. 하나님 말씀 믿으면 CVDIP는 간단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확실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나의 언약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CVDIP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끌어가는 CVDIP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CVDIP지. 내가 뭔가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CVDIP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좀 성장 과정부터 이렇게 80살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왕궁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해서 모세가 이 모든 걸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발판이 되었던 겁니다. 모세가 아니고서는 히브리인 중에 누가 바로 왕궁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처에 가다 노예가 어떻게 감히 왕이 사는 왕궁에 거기 걸어서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세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를 이미 아시고 예정하신 거고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뭔가 모세처럼 그런 특별한 게 없는데요? 내 인생은 뭔가 평범한데요? 평범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평범한 거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평범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는 이 컨텐츠들이, 스토리들이 미리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모세는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일찍 깨달은 다윗, 요셉, 다니엘 같이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면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시리라. 이미 인도하시겠다고 열 가지 재앙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모세에게 이미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희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이때 미리 보여주셔요. 모세에게.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미리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미리 보려고 그렇게 애를씁니까? 미리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일대의 깊은 시간을 가져라.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간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모세의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모세를 보지 말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딜 가든 복음 회복하는 렘넌트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